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겨울이 오는 길목입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금년에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교회에서 잠을 잤더니 좀 춥게 잤는지 어제 오후부터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간밤에는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기까지 하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서 하나님,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감기로부터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 딸이 보내준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한 잔 마셨더니 몸이 거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감기로부터 이겨내게 하셨고 또 사랑하는 딸이 보내준 꿀이 아니라 그 꿀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 찾아왔던 감기를 몰아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65편에서 72편의 말씀 중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후에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그 고생을 젊어서 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고생을 하면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 기운이 없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젊어서 하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는데 늙어서까지 그 고생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말이 결코 이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예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아마 줄 것입니다. 또한 속으로는 고난 유익이라면 너나 그 고난 네가 많이 받아, 네가 많이 가져, 이렇게 어쩌면 속으로 조롱당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입고 싶고 또한 행복하게 살기를 성공해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내가 원한다고 잘 살기를 원한다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가정이나 또한 일터에 자녀들에게나 또한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로 전혀 유기치 않은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삶 속에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그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고난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또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즉 그 고난을 당한 일의 결과로 자신의 유익이 있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율례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이후에 화를 당한 이후에 복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 경우를 말할 때 사자성어로 전화이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고난 이후에 당하는 찾아오는 유익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화이복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고난이 없이 형통하기만 했다면 결코 깨닫지 못할 은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를 원했고 주의 법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천천금은보다 좋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행복자입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고난받는 것을 자랑할 것이 결코 못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해서 이겨내고 쓰임 받는다면은 그 고난은 자랑할 만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결코 예수님의 그 주님의 죽음이 자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욥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한나가 부림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벌라비는 줄기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고 옵니다. 향기를 맡고 모여듭니다. 우리의 쓰디쓴 고난의 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줄기에서, 그 환란의 줄기에서, 그 쓰디쓴 줄기에서 기도의 꽃이 피고 그리고 찬양의 꽃이 피고 인내의 꽃이 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꽤 오랫동안 지나는데 사람들이 이루하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저렇게 큰 시련을 주실까? 이루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일을 겪고 있는 저는 사실 이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작게 쓰셔도 되니까 그만 좀 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저 좀 이제 연단 끝내주세요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걸어가다 넘어졌을 때 무릎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자리에 넘어져서 울지 않냐고 툴툴 털고 일어서면은 넘어진 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툴툴 털고 일어서는 그 자식을 볼 때 그 아들이 대견합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찌 평탄한 길만 가겠습니까?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넘어진 자리, 자빠진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 믿음으로 일어설 때, 소망한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잡고 일어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비하신 축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미 예비하신 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는 늘 저축하듯이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참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몹시 지치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때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겨낸,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즐거워할 수 없고 나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지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 하나님 믿고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건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다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나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믿기 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위해서 십자의 고난까지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그리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전하 이 복이 되는 것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됐던 것.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실 그 복을 소망한데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은 함께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르밧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통에 한 움큼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 그것을 이제 떡을 빚어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움은 못 줄망정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르와 가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대접하라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부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먹을 것이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내 자식하고 먹고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줄까 하고 아니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제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 그때까지도 엘리야와 함께 그 식구들이 먹는 날이 여러 날이 되도록 통에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후에 그리고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생각 보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처하는 형편을 본다면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나큰 복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고 합니다. 흔히 야구를 인생에 비유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고난 중에 유익했다고 고백된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